팩트 왜 안 돼요? 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왜 그러세요? 미친놈이네, 이거. 안녕하세요, 아빠팀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시면 예, 꽈뚜룹이랑 재밌는 신발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굳이? 아, 농담이고. 아, 네, 반갑습니다. 송필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꽈뚜룹입니다. 아, 박수. 뚜룹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진짜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왔어. 그니까 생일이 곧 다가온다고. 생일 언제죠? 11월 22일. 그래서 그 기념 오늘 선물하오. 발이 몇이지 너? 265. 무슨 소리야? 왜? 진짜 리얼? 왜? 사이즈 몇이죠? 사이즈 265. 그니까 아니 발이 작아졌어요? 저번에 ETC 서울 할 때 285 신발 사가셨잖아요. 몇 개 잘랐어요. 아, 머리카락. 사실 이게 다 중고예요. 네. 중고라서. 아, 저 중고 좋아해요. 아, 너 클라스 갈지 무슨 중고로 신어 네가. 그건 내가 용납 못해. 그럼 새 거 사줘요. 뚜루비가 이제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인한테 한국에 유행하는 신발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뚜루비의 가장 베스트 모델은 Of course, 조던은 이 브래드. 브래드, no, no, no. 왜? 브래드는 네. 검발. 네. 이거는 흰 검. 흰 검. 이건 시카고. 그거나 그거나. 빨간 거 들어간 브래드를 신었어. 캬씨. 이 조던은 빨간색 컬러웨이를 못 이겨요. 이게 얼마일 거야? 이거 한 40? 택도 왜 안 떼요? 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왜? 택은 떼고 신어요. 잠깐만. 미친놈이네, 이거. 택은. 안 돼. 아, 뭔 택을 불러? 야, 야. 아, 요거 택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케이블 타이인데, 네. 이게 간지예요. 이게 부속품이라기보다는 네. 이 신발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모르고 이거 뗐다. 이거 없으면. 이게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게 없으면요. 한 40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참 개같아요. 버질 아블로 보면 네.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없다고 프라이스가 100만원 정도가 떨어지면 참 알았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오프화이트 나이키뿐만 아니라 조던 1탄에 대장급 신발을 다 준비를 해봤어요. 와, 가끔 이 형 옆에 있으면 난 뭐 하고 살지? 아, 무슨 소리예요? 까뚜룹님. 네. 아씨, 내가 이거 안 보여주려는데. 네. 아, 이 뭐지?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이게 그 루이비통 뉴 SS인가? 아, 요새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해서 네. 구매해봤는데 33,000원? 네. 네. 아니 뭐 그 정도 값어치는 안 하는 거. 그렇죠, 그 정도 값어치보다 높죠. 텐텐텐. 아,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 원단이 왜 이렇게 짱짱해? 그러니까. 그리고 나 못 살 뻔했잖아. 아, 못 사지 이제. 아. 해서 얼마일 것 같아? 7개? 이거는? 요거까지 다 합해서 한 1200? 너 약간 좀 높게 부른 거지 나를. 그치. 아까 이 가격 듣고. 그치. 어. 한 1200만원 할 것 같은데? 얼마예요? 새 상품 기준으로 하면 아. 3000만원. 3000이요? 이 발 어디가? 이거 마저 해야지. 아, 왜 그러세요? 내 차보다 비싼데? 아이 개같아. 담배 하나 질러 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앞에 있는 세 개는요. 네. 이건 좀 유명하죠? 네. 오프화이트란 네. 브랜드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는 브랜드. 근데 옷은 싫어해요. 반팔. 왜? 재질이 그지 같아요. 인정? 사실 조금이 네. 생일이라고 오프화이트 옷을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그거 가져가야겠다. 저는 그지 새끼라 그지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오프화이트랑 콜라보를 한 신발입니다. 네. 이거는 네. 가격이 새 상품 기준으로 5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50? 500.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게 얼마지? 이거는 거의 정가에 오래돼요. 39만 9천 원. 어? 39만 원? 예, 네, 얼마에 사셨어요 혹시? 발 42만 원에 샀는데? 고니야, 담배 하나 질러봐. 나중에 혹시 구하는 거 있으면 네. 먼저 저한테 컨펌을 받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 이거 이쁘네. 이게 이 중에서 가장 비싸요.
가격도 오프화이트 나이키 조던인데 우리나라에서 발매를 안 했고 네. 유일하게 유럽에서만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품 기준으로 한 600, 700 정도 줘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다니면? 1,000만 원. 내 차보다 비싸. 진짜로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내 차 들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 이 색깔 진짜 이뻐요. 여름 전에는 이게 한 100만원 초반대면 구매를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떡상을 해갖고 200 이상은 줘야 돼. 왜 갑자기 올라요? 그 이런 신발들은? 이게 딱 여름에 보면 신기 좋은 컬러 아니야? 그렇죠. 여름 되니까 가격이 막 올랐어. 아 더럽게 해도 신기 좋았네. 난 약간 난 막 신거든 신발. 아 보이네. 대가 700? 500? 200? 약? 아 왜요? 네 다음 거 소개할까요? 네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가장 저렴한 모델 백보드. 백보드 이거는 뭐 스페셜 에디션도 아니고 그냥 조던 1에 오렌지가 박혀있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거 얼마죠? 이거는 세상품 기준 1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색깔만 바뀐 거야 심지어. 근데 이 오렌지 컬러가 약간 레어한 컬러야. 잘 안 만들어. 네 다음 거.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난 까놓고 말하는 거야. 이쁜 건 이쁘다 해. 그럼 저도 안 신겠네. 네 이건 저도 안 신어. 아 진짜? 네. 이 컬러웨이 구려.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이거 300? 신긴 해.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이 컬러웨이가 구린데 볼매? 아 벌써 이뻐?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 뭘요? 생긴 건 뭐야? 아까 줬잖아요. 와 씨. 이게 왜 비싸냐면 네. 이거 괜찮아. 이거? 이게 뭔데요? 프라그먼트 일본 브랜드. 이 시국에? 콜라보가 사실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로고 하나 받고 끝났었어. 근데 요즘 콜라보는 막 이런 식으로 그치 이 정도는 돼야 클라스지. 수우씨를 이렇게 밖으로 빼낸다든지 네. 뭐 케이블 타이를 단다든지 좀 디자인도 이렇게 하거나 어, 맞아. 슈레이스 디테일 뭐 이런 것도 있어야 어우 콜라보 한 맛이 맞아, 나네 맞아. 이런데 이 개새끼들은 이거 일본이 이래서 안 돼요. 에? 에? 보여주세요. 밖에 이거 하나 쳐박았다고? 300.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제품은 이제 위니온 LA라고 미국에 있는 이제 편집샵 거기랑 콜라보한 거예요. 근데 이거 색 조합은 난 진짜 예술인 것 같아 내 기준에서. 이거 얼마인데요? 이것도 200 이상 줘야 됩니다.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그럼요. 저는 이거 구려요. 색이 존나 구려요. 뭐 신호등이야? 그러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초록색만 있으면 진짜 빼박이네요. 여기 보면 파란색이고 이건 노란색이고 이건 빨간색이야. 좀 구려요. 색 조합이 그냥 제 opinion. 이쁘니까 당연히 비싸 적겠지만 네? 저는 15에 사도 안 사요 이거. 이거랑 바꾸자 해도 안 바꿔. 다행이네요. 아우 다행이야. 이제 마지막 이 또 유명하죠. 이건 네. 저도 알아요. 뚜루비 한번 설명을 해줄래?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not for resale. 조던 쪽에서 하도 아빠 같은 사람들이 이 사 제끼고 팔고 이러니까 제발 좀 작작해라 맞아요. 하고 낸 에디션이에요. 맞습니다. 네.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이 신발을 사러 가잖아. 네. 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 가라고 뜨는데 택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기 뭐 디테일도 있어요. Sorry, this pair is not numbered. 그 뒤에도 No photos.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하... 벌써 보세요. 이건 제가 박스도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아, 뒤진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세요. 오, 오. 박스 구우기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안에 속지가 굉장히 귀엽지? 네. 귀엽게 분홍색으로 네 이것도 핑크 여분끈도 3개나 달려있어. 그러네 네. 이것도 있고 냄새 맡아요. 향기 나네요. 이 색깔 100 떨어졌다.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집에 가져가서 네. 빨고 올게요.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네. 하루만 좀 친절하게 세탁을 해주시겠다고 내일부터 연락 안 받고 미국에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죠?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트래비스 스캇? 예. 거의 뭐 힙합 레이블에서는 뭐 탑이죠? 그분이랑 나이키랑 손잡고 만든 신발입니다. 이거는 200대에 저도 살려 했는데 올랐어 또! 더 올랐어요 거기서 정말. 200에 절대 못 써. 맞아 맞아. 이거는 너무 예술인 게 일단 스웨시 거꾸로 돼 있고 이런 이거 뭐라 하죠? 스웨이? 야? 이런 게 너무 좋아요 퀄리티가. 그리고 이제
아빠가 좋아하는 위드. 위드를 넣을 수 있는 파켓. 살살 조심해서 좀 해주세요. 여기. 네. 어? 있네? 뭐 있어요? 뭔 소리야? 어? 들어있네? 어쩐지 아까 프렌즈가 나더라고. 아, 뭔 소리예요? 아. 오케이, 이거 얼마쳤지 이거? 지금 300 정도. 와. 신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힘드냐? 짝퉁 신고 다니냐? 아, 거꾸로라? 나이키 로고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이 수시계 뭐야? 왜 이렇게 예쁘게 박혀있냐, 이 수시계가? 그러니까, 뭐야? 아까 밥 먹고 와서 하나 쑤시려고. 이런 신발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처음에 뭐 13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 또 어떤 연예인이 신었냐 아니면 또 수량이 얼마 나왔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비트코인처럼 떡상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빠가 신었냐 안 신었냐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지 뭐 그지야. 정가로만 다 합치면 얼마예요? 정가로만 하면 160만원? 와! 150만원? 10배가 넘는 거네? 그쵸, 10배 훨씬 넘죠. 네. 왜 비트코인 넣었지? 하... 곤이야, 다음에 두 개 찔러보고. 곤이야? 나도 이오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정말 그동안 수백 번 신발을 사본 제 나름의 노하우로는 구매 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일주일 지나고 아...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나머지 매장들이 이제 다 한국에 들어와. 아... 그래서 그때 물량이 제일 쏟아져.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사는 것보다 나오고 나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있다 사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딱 이쁘다 하면 무조건 살라고. 주로 너는 어디서 사? 와디. 와디야? 그 트래비스 스콧 사려고요. 그러니까 어 내 거 사갈래? 어 얼마예요? 어 잠시만 200에 가져가. 어. 한 5분 전화 끊고 5분 있다. 아 야 올랐다 미안하다. 300에 가져가라.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거 보기도 어려워요. 뚜루비의 베스트 워스트를 한번 뽑아주신다면? 이게 워스트고 저는 스콧 트래비스 스콧. 사이즈 몇이죠? 80. 아까 65라고 하지 않았나요? 80. 나중에도 또 재밌는 콘텐츠 좋습니다. 해보도록. 언제든.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쫀아 보내세요. 꽝루!